나 헌종은 조선 24대 임금입니다. 당시 정비가 승하하고 계비를 새로 맞이하기 위해 간택에 참여했지만 대비께서 마음에 들어하신 효정왕후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들어온 이는 오직 경빈이었습니다. 3년 후 나는 드디어 경빈을 후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으로 애틋하게 사랑했죠. 하지만 내가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우리의 사랑은 끝나버렸습니다. 어찌 저를 버리고 가십니까? 저는 이제 어찌 삽니까? 경빈, 경빈. 전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나가자. 역시 이놈의 인기 죽지 않았어. 경빈, 내가 너를 160년 후로 불렀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전하, 정말 믿기지가 않사옵니다. 여기 기억나? 우리 여기서 자주 산책했잖아. 예. 저기 있는 괴석을 제가 참 좋아했지. 전하를 상징하는 봉황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잠깐 눈 감아봐. 줄 것이 있어. 경비는 미모가 여전하네. 이제 우리 궁 밖으로 나가자. 언제 먹어도 맛있구만. 너한테 꼭 이 맛을 소개해주고 싶었어. 어찌 음식이 이렇게 불같단 말입니까? 여기서 제일 안 매운 건데. 이모, 여기 물 좀 주세요. 어허, 무엄하다. 어느 안전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사극에 푹 빠져 있어서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와, 어찌 밤에도 이렇게 밝단 말입니까? 그렇지. 경빈, 이제 갈 시간이야. 넌 원래 있던 시간으로 돌아가야 돼. 더 이상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언제나 널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에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귀한 꿈이로다.